레이크 알파 폭스트롯. 여기는 독수리. 들리는가 사냥개? 여기는 서당개. 잘 들린다 너구리. 아니야 슬라이. 나는 독수리고 넌 사냥개야. 잘 알았다 무수리. 아니라니까. 됐어. 넌 진중한 구석이 없어. 맞아. 이봐 벤틀리. 이번이 너의 첫 작업인 건 알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클락워크 부품을 훔쳐내려면 네가 잘 해줘야 돼. 지금 상태가 어떤지 쉽게 얘기 좀 해볼래? 이미 지하실에 자리를 잡았어. 네가 저 경비실에서 전원만 공급해준다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조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잠깐 기다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저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볼게. 카멜리타는 역시나 화가 나 있군. 화났을 땐 정말 예쁘단 말이야. 그리고 닐라 경사가 한 클로갱단 얘기는 의도적인 힌트일까 아니면 그냥 흘린 얘기일까? 어찌됐건 그게 사라진 클락워크 부품을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야. 클락워크는 우리들의 명성에 엄청난 질투를 가지고 있어. 그를 괴물이라 부르는 게 잘못된 걸까? 전혀 아닐걸. 라이벌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육체를 영혼이 없는 기계와 바꿀 정도의 증오를 상상해보라고. 결국 성공은 했지. 클락워크는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가 내 부모님을 죽여서 난 고아원에서 살았어. 거기서 우리 팀의 두뇌인 벤틀리와 우리 팀의 어깨인 머레이를 만났지. 그들이 내 가족의 전부야. 2년 전 나는 클락워크를 끝냈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의 증오를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내가 순진했지. 이제 그는 돌아왔어. 조각나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이야. 클로갱단은 그들이 뭘 훔쳤는지 알고나 있을까? 내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도 예측 못해. 하지만 암울한 과거 같은 삶을 배풀이 하진 않겠어.
클로갱단의 이 지역 관리자인 디미트리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봤어. 그 녀석은 지하소굴의 우상이더군. 상류층 귀족들은 물론 뒷골목의 범죄자들과도 잘 어울리는 녀석이래. 한때는 열정적인 미술학도였는데 그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었다더군. 불행히도 미술계는 그의 역동 미학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지. 그래서 그는 오래된 명화들을 위조하기 시작했대. 그건 그림 보는 안목이 없는 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묘책이었다더군. 디미트리는 지금 웨스트사이드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잘 나가는 젊은이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다더군. 그리고 그 안 어딘가에 클락워크의 꼬리깃털이 숨겨져 있어. 디미트리가 클락워크 부품으로 뭘 하려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밤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디미트리의 통신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의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줘. 알겠지? 그걸 어떻게 하지? 우선 저 탑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런 다음 위성 시스템을 우리 아지트의 안테나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그렇게 하면 돼. 위로 기어오르고자 할 때는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붙잡도록 해. 저 파이프를 기어 올라가 봐. 알았어.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파이프에 올라간단 말이지? 같이 조작이 가능한 사물 근처에는 입체 이정표를 표시해뒀어. 이런 이정표 근처에 오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사물을 이용하도록 해. 좋아. 첫 번째 건 제대로 자리 잡았어. 네 멋쟁이 의정 마스크 영상기에 다음 웨이포인트를 업로드했어. LCD 버튼을 눌러 다음 목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LCD 버튼을 눌러서 멋쟁이 의정 마스크 영상기를 켜면 마지막 웨이포인트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야. 지붕 위의 전망이 항상 더 좋아. 걷는 도중 아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빨리 달리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 소리가 많이 나서 주변의 경비원들에게 들키게 돼. 조심해야 돼. 말했어 슬라이. 지금 디미트리의 메인프레임에서 다운로드하고 있어. 야, 이건 아니군. 이제 어떻게 하지? 다음에는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서 클락워크의 꼬리깃털 사진을 찍어와야 돼. 잘해야 돼. 안으로 들어가려면 마을 아래에 있는 오래된 와인 창고를 통해 몰래 잠입해야 돼. 좋아, 창고로 갈게. 작은 친구, 와인 창고로 통하는 길은 저 쥐들이 막고 있나 보네. 녀석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까라고 벤틀리가 그랬어.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말이지. 물론이지. 수적으로 불리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아주 완벽해. 좋아 친구, 시작하자고. 버리게 돌려!
올라이 내가 그 발을 낮춰줄게. 자, 됐어. 이 위로 넘어가려면 더블 점프를 해야 돼. X버튼을 눌러 점프한 다음 공중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면 더 오래 부양할 수 있지. 여기서 너 혼자 가야 할 것 같군. 괜찮아, 늘 그런 걸 도와줘서 고마워. 이 정도로 뭘. 라이, 레이저를 통과하려면 저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야 돼. 그렇게 하려면 테이블 근처로 간 다음 동그라미 플래시를 든 경비원들은 정면으로 싸우기엔 너무 강해.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그의 뒤로 돌아가도록 해. 이 환기구는 디미트리의 나이트클럽으로 이어져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안으로 기어들어가. 저 노란색 레이저를 끄려면 경비원을 처리해야 돼. 그 기습 공격은 너를 아직 보지 못한 경비원에게만 써먹을 수 있어. 그가 다른 쪽을 보길 기다렸다가 만일 그 쥐들이랑 싸우게 된다면 기습 공격은 쓸 수 없어. 아하, 또 다른 환기구로군. 아, 찾았어. 여기가 디미트리의 본부야. 저 창문으로 가서 몰래 정찰 사진을 몇 장 찍도록 해. R3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 스틱을 눌러서 다이노큐컴을 꺼내. 거기엔 이미 스파이 카메라가 장착돼 있다고. 마이, 오른쪽 스틱을 이용해서 사진 목표물에 줌인 또는 아웃하도록 해. 조준이 잘 되었으면 아론 버튼을 탭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게 우리의 목표물이야. 디미트리, 국제적인 위조 전문가지. 저 발전기가 이곳의 보안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아. 멋지군. 클라버크의 꼬리 기틀을 인쇄동판으로 사용하고 있어. 희귀한 합금으로 돼 있어서 절대 닳지 않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다고. 잘했어, 슬라이. 아지트로 돌아가서 공격 작전을 세워보자. 3 버튼을 누르면 바이노큐컴을 불러올 수 있어. 카메라를 조정하는 오른쪽 스틱을. 슬라이, 이 위조된 그림에 도청 장치를 달아놨어. 디미트리의 사무실로 숨어 들어가서 원본과 바꿔치기. 멋진데. 그러면 그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도청할 수 있다면 일이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대신 원본 그림은 아주 조심히 다루라고. 파손되면 그림이 망가져. 따르면 문이 안에서 잠기게 되는군. 맞아. 어차피 난 직접적인 방법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 멋지군.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은 저 위쪽에 환기구를 통해야 하거든. 잘했어, 슬라이. 도청기가 장착되었어. 원본 그림을 나한테 안전하게 가져오면 인터넷을 통해서 팔아 돈을 잔뜩 벌 수 있을 거야.
로부터의 이메일을 포착했어. 그는 상황이 안전해지면 경비원들에게 보트의 배를 울리라고 명령했다고. 뭐가 안전해진다는 거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배를 울린 다음 들키지 않게 뒤쫓으면 그 녀석이 뭘 숨기는지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부드럽게 깨서 부드럽게 펑키를 느껴봐. 예술적으로 숨져봐. 부드럽게 깨서 부드럽게 펑키를 느껴봐. 빠우와 누가 빠워 있어. 부드러워 흔들어. 예술은 역동적인 것. 예술적으로 흔들어. 예술적으로 숨져봐. 예술을 느껴. 예예예예. 계속 부드럽게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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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부드럽게 계속 부드럽게 펑키를 느껴봐. 빠우와 누가 빠워 있어. 부드러워 흔들어. 예술은 역동적인 것. 예술적으로 흔들어. 예술적으로 숨져봐. 예술을 느껴. 예예예예. 계속 부드럽게 아트.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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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을 잘 미행했어, 슬라이. 그 녀석은 비밀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에도 네가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아, 잠깐, 그 문은 나이트클럽의 아쿠아 펌프로 연결되는 것 같군. 오, 이건 아주 쓸만하겠는걸? 우후! 넌 아쿠아 펌프로 돌아가서 그걸 망가뜨려. 알겠지? 잘해야 돼. 글쎄 꽤 위험해 보이는데 저 레이저는 어떻게 통과하지? 전원 상대에다 뭘 집어던지면 그걸 부술 수 있을 거야. 얼음 기계 근처에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그리고 발을 굴러서 얼음 조각을 집어들어. 이거는 네모 버튼을 눌러 얼음 조각을 전원 상자에 던져. 동그라미 버튼으로 물건을 집어들고 네모 버튼으로 그걸 집어던지란 말이지? 힘이 세. 방에 있는 다른 물건을 들어봐. 쓰러진 적들은 발을 굴러 집어들 수 있어. 경비원에게 뭘 던진 다음 그리로 점프해서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그를 집어들어. 그들을 저항으로 던져넣어서 파이프를 막아버려. 잘했어, 머레이. 아쿠아 펌프가 고장 났으니까 놈들은 물을 낡은 파이프 탑으로 돌려야만 할 거야.
바보 같은 녀석들 모두 우리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일라 경사, 날 쫓는 또 다른 여자 경찰이군요. 힌트를 준 건 저예요. 그러면 그 클로 갱단은 단서였나요? 왜 날 돕는 거죠? 난 카멜리타처럼 흑과백이 분명찮아요. 클라고코의 부품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클로 갱단이 그걸 갖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도둑을 잡기 위해 도둑을 이용한다? 그런 거죠. 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 있으려면 우선 당신이 날 제대로 쫓아올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뭐라고요? 휘처지지 말아요. 슬라이! 아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달리게 돼. 닐라 경관을 쫓아가려...